여기에는 설명이 좀 이렇게 좀 가시적이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비동사가 있죠? 비동사 이런 건 어떻게 만들어요? 그쵸? 자, she is a student. 그녀는 학생입니다.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걸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줘요? 너무 어렵네. She, 아이고, 이래. She is a student. 해볼게요.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is she a student 하면 되죠? 비동사 의문문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비동사 어디 앞으로? 추어 앞으로. 그쵸? 그럼 조동사 있죠? 자, 그녀는 피아노 칠 수 있어요. She can play the piano. 해볼게요. 자, 이거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줘요? 그쵸? Can she play the piano 되죠? 조동사 의문문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조동사를 비동 주어 앞으로 빠지면 정리하면 비동사와 조동사를 의문 만드는 게 너무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 앞으로 그만 빼주면 이제 동사가 남았죠. 무슨 동사가 남았죠? 일반 동사가 남았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는 동사를 앞으로 빠지는 형태로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줘요? 그쵸. 일반 동사인 경우는 do나 does나 did를 이용해서 해주면 되죠. 그래서 그녀는 뭐야? 뭐 했을까? 학교에 갔습니까?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다 말고 보면 오죠. 그러면은 갔습니까? 시제가 과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Did she go to the school?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만 일반 동사인 경우에도, 그러니까 일반 동사나 비동사인 경우에도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형태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현재 완료 시제.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 의문 만들어주기 좀 다르거든요. 여러분 얘기했나? 자, 계속 쉬만 하니까 여학생들이 생각할 것 같다. He has been to Paris. 자, 그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그는 파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의문문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비동사를 쓰긴 했는데 비동사를 앞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되게 애매합니다. 그렇죠? 자, 이런 건 어떠냐? 현재 완료는 공부를 할 때, 완료지 공부할 때 뭐 has나 have가 있죠? 이거를 비동사나 조동사처럼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부정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됩니까? 어디 뒤에 not이 붙는데요? has 뒤에 not이 붙습니다. 그럼 반대로 의문문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has를 앞으로 옮겨줍니다. 그래서 has he been to Paris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문문을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종류가 이 문문의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yes or no 의문문이고 그 이외의 의문문이 있어요. 자, yes or no 의문문과 다른 의문문의 차이가 뭐냐면 의문문이 대답이 무조건 예나 아니오로 대답이 될 수 있는 의문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그녀는 학생입니까? 해봐요. 그럼 대답이 어떻게 돼요? 맞으면 yes, 아니면 no라고 대답이 되죠. Has he been to Paris? 그는 파리에 가본 적 있습니까? yes나 no로 대답해야죠. 일반적인 의문문은 yes나 no로 됩니다. 그러면 yes나 no로 의문문이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자, what is your name? 자, 그쵸. yes, or 의문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아까 의문문 차이가 하나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문장 제일 앞에 what이라는 의문사가 붙었죠. 의문사가 붙으면 더 이상 yes, no로 당연히 대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준다는 것까지 같이 공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이 연습해 볼게요. 그녀는 공부하고 있었니? 자, were they studying? 이런 식으로 했네요. 자, 요거 볼게요. 우리가 취소해야 하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취소해야 되니? 어떻게 될까요? 그쵸. should we cancel?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왜 여기는 should 썼어요? should은 무슨 동사니까? 조동사니까. 자, 너는 어디 어디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니? 자, 지금까지 뭐만 해왔니? 무슨 시제 쓴 거야? 그쵸. 현재 완료 시제 쓴 거야. 그럼 현재 완료 시제 쓸 때 어떻게 쓰라고 했어요? 응? Have you been? 왜 been 리브드가 그렇게? Have you been 정도만 쓰면 되고, 혹은 been 대신에 뭐 써야 돼? Have you
리그들을 대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내가 아까 페이지부터 선택했다 그랬지. 우리 부정부터 문제였어요. 순서가 좀 그런 문화를 잡혀버린 준비하는 거예요. 자, 뭐를 보았니? 이거는 뭘까요? 그냥 시제 뭐 써야 될까? 과거 써야겠죠. 동당을 뭐 써야 될까? 비교, 동당. 그쵸, 쓰이죠. 쓰이면 무슨 동사죠? 모르겠죠. 무슨 동사?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니까 이거 뭐로 만들어져요? do, does, 이르고, 시제가 과거니까 뭐 써야 됩니까? 그쵸, did죠. 그 did, you, see, 이런 식으로. 자, 연접할 게 되게 많게 돼 있네요. 다 하는 건 말도 안 되고, 골라볼게요. 몇 번 하고 싶은데, 너희가 고르는 거 해볼게요. 두 개만 하려고? 한 두 개만 하려고 했는데, 1, 4, 1, 3, 4, 5, 7, 9. 자, 너가 그들을 봤을 때, 그들은 공부하고 있었니? 라고 했네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딱 보면 주어 동사가 두 개 있는 것처럼 보여. 우리 주어 동사 어떻게 있을까요? 너가 주어 그리고 뭐야 동사가 뭐야? 너가 뭐 했을 때 봤을 때니까 동사가 있죠. 또 뭐야? 그들은 주어가 있고 또 뭐야? 그리고 하다라는 동사가 있죠.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접속사 여기는 접속사표 뭘까요? 그렇죠. 뭐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럼 영작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 자, 여기 뭐뭐 할 때 왼절에는 요만큼일까 요만큼일까?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거겠죠. 너가 그대로 봤을 때부터 먼저 영작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en you 그렇죠. 주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야? So then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주어 동사 있죠? 그죠? 주절의 주어는 뭐예요? 그들이니까 당연히 they겠죠. 공부하고 있었니니까 동사 뭐 써야 되죠? 스터디 써야 되죠. 시제는 뭐 써야 되죠? 시제.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냐라는 표현으로 써서 과거 진행을 쓰는 게 제일 좋죠. 내가 판단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 진행은 어떻게 해요? 과거 진행은 뭐 플러스 뭐예요? 그죠? BPP죠. 그럼 결국 무슨 동사 갔어요? 비동사가 쓰인다. 이런 건 뭐로 시작해야 돼? 비동사로 시작하는데 비동사 못 써야 될까? 좀 못 써야 돼요. were they 혹은 순서로 바꿔도 됩니다. 어떻게? when were they studying when you saw them? 이렇게. 자, 3번. 지금까지 살아왔니? 당연히 시제 뭐 쓰라는 거예요? 뭐, have a pp 쓰라는 거고, 살다니까, 사실 그럼 두 가지 표현은 비동사 써도 되고, live 써도 됩니다. 그리고 주어는 뭐죠? 너를 쓰면 되겠다. 그래서, 너는 살아왔니? 이렇게 동사를 해줘.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have you? lived 어디에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에서. 도시 앞에는 전치사 없습니다. 자, in하고 at 두 가지가 다 단수로 나타내는 전치사가 맞아요. 언제 이럴 수가 언제 있었을까? 맞아. 너 문법 수업 때 전화 안 했다. 아니요? 그 문제입니다. 역시 이 반에 에이스. 그렇죠. 동네보다 크면은 답입니다. 무슨 말? 동네보다 크다는 게 뭐예요? 우리 무슨 동네? 동백동. 동백동도 절치사 봤어요? 이랬습니다. 동백동은 다른 더 큰 구나, 시나, 나라나, 세계도 다 봤으니까 절치사 이랬습니다. 그거보다 작은 건 뭐가 있을까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요? 근데 작은 건. 당연히 건물들. 그쵸. 건물들을 다 봤어요? 또 뭐였어요? 공원, 버스 스테이션, 뭐, 에어포트,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 그럼 어쨌든 여기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전치사 in this city
오랫동안 for a long time.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은 해야 한다는 표현이 되게 너무 많긴 하는데 아까 우리 뭐 썼지? 슈드 썼네. 슈드를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그럼 뭐뭐 해야 한다니까 슈드라는 조동사를 써야 되고 해야 한다. 주어는 뭐죠? 우리가 이게 주어겠죠? 주어 동사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그럼 여기 뭐뭐 을론이니까 이건 뭘까요? 그렇죠, 목적. 그럼 이거 그대로 연작해주면 돼요. 그러면 영어 어순 어떻게 되냐면 주어 목적어 동사가 아니라 주어 동사 목적 어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의문문이니까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슈드. 그리고 어떻게? 우리 찾았어요. 자, 7번. 너는 올해 첫 일출을 보았니? 이렇게. 일출이 영어 뭐냐? 일 모르는 영어 뭐냐? 어? 좋은 추측이었어. 이게 딱 떨어진다 가라앉는 거야. 셋이라고. 셋은 말해줬으면 좋겠다. 어쨌든 이런 경우가 그럼 주어는 뭡니까? 주어 너는 한국말로 동사는 보안이라고 해서 이게 동사겠죠. 그럼 목적어는 뭡니까? 그 첫 일출을 주죠. 올해는 뭐예요? 이거 올해 1위라고 주입니다. 다른 거 없을까요? 이거 그대로 염색하면 되는데 그럼 보다 영어로 뭐예요? 이겠죠? 그러면 일반 동사다 보니까 이거는 뭘로 만들어? 뭐 문장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Did로 시작했죠. Did you see? 자, 근데 뭐야? 그냥 일출이 아니네. 첫 번째 일출. 어떻게 써야 돼요? 자, first. 소수 앞에는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인다. 대답을 반사적으로 하지 말고. 그래서, Did you see the first sunrise of the year?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미안한데, 앞 페이지로 잠깐 다시 넘어가 있습니다. 부정문. 자, 부정문도 똑같아요. 이거. 자, 아까 동사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비동사랑 조동사랑 일반동사. 그럼 비동사 의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줘? 아, 부정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줘? 자, 그는 학생이 아니다. He is not. 그럼 비동사한테 뭐가 붙여주면 돼요? 나만 붙여주면 돼요. 자, 그는 피아칠 수 없다. She can not. 하지만 조동사한테 뭐가 붙여주면, 뭐가 붙여주면 돼요? 일반 동사하고 일반 동사는 좀 다르겠죠? 그는 피아노를 치지 않는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원래는 친다면 he plays the piano죠. 어떻게 해줍니까? He doesn't play the piano. 이렇게 해줍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아까 말했듯이 하나하나 다른 게 있다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완료 시제가 있다고 했죠. 근데 완료 시제 우리 아까 했죠? have PP에서 have를 뭐인 것처럼 생각해주면 돼요. 조동사인 것처럼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면 have PP에 뭐만 붙이면 돼요? 나만 붙이면 돼요. 그래서 나는 파리에 가본 적 없어. I have not been to Paris. 이런 식으로 그냥 연작을 해주면 됩니다. 자, 기억할 수 없다. 기억하라고. 공감은 뭐죠? 우리가 근데 할 수 없다니까 못 써야 돼. 그래, can 써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can't remember. You can call it. 주어는? talking? 시험이?
다 이쁘지, 몸이 다 자세. 여기도 이쁘지 않은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뭐? 너무 뭐? 내가 못 들었어. 빨리, 빨리, 뭐라고? 너무? 너무 뭐라고? 너무 우겨치고 왔다고? 아니야, 진짜. 요즘 유행어는 다 떼는 말이야, 그치? 나도 너희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경험하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 웃죠? 옛날 사진 보면 깜짝 놀랄까요? 다른 뭐야, 이런 얼굴로 막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이렇게 깜짝 놀랄까요? 자,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 준비하다라는 동사가 되게 애매해요. 우리, 나 준비됐어. 어떻게 표현할까? 그쵸. ready. 근데 ready는 사실 동사가 아니에요. 동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그럼 동사처럼 쓰면 뭐가 필요해요? be. 그래서 I'm ready. 이렇게 쓰죠. 비동사가 필요하죠. 근데 여기는 뭐뭐 할 것이다라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단어니까, 그 정도 무슨 동사였습니까? 그쵸. 이런 동사. 뭐뭐 할 것이다니까. 그러면 하지 않을 것이다니까, will not이고, will not의 줄임 표현 뭐 있죠? want to 있죠. I want to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be ready. WON, apostrophe. WON, apostrophe. 자, 실망하지 마라, 네임이에요. 실망하다라는 표현을 학생들이 disappointed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disappointed는 실망시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I disappointed you 하는 거예요. 나도 실망시켰어요. 그럼 내가 실망한다라는 표현을 쓰면 수동태처럼 써요. 어떻게 써요? I want to disappoint you. 그래서 그럼 너 실망하지 마! 이렇게 표현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죠. 명령문이다 보니까 뭘로 시작해야 돼요? Don't로 써야 돼요. 그리고 Don't be disappointed. satisfied, 만족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I am satisfied, 그래서 나는 만족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감정을 나타내는 문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뭐 amazing, amazed 이런 거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나타내는 문자의 그 동사는 다 타동사입니다. 뭐 하다. 그래서 amazed는 뭐 놀라게 하다. surprised는 놀래키다. 타동사로 쓰이는 거고, 내가 그 감정을 느끼려면 반드시 수동태처럼 BPP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나는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거 뭐 주어가 없다 보니까 뭐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 자, 가지고 다니다 동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대표적인 표현 뭐 있어요? Carry, 가지고 다니다. Carry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그러면 동사가 무슨 동사예요? Carry는 일반 동사니까 뭐 써야 돼요? 그래서 Don't you carry. 혹은 3인칭 단수면 don't 대신에 뭘 써야 된다? 3인칭 단수, wasn't. 과거형이면 didn't. 자, 답하지 않았다. 답하다가 동사 내용을 얻을까요? 네, answer. 그러면 일반 동사니까 당연히 don't answer 쓰면 되겠죠. 아, good point. 한국말 시대. 그래서 need answer. ANSW. 그 다음 거, 뭐 하지 않는다? 한 번 더 50점 뭐하면 돼요? 뭔지. 여기에서 두는 역할이 다르죠? don't는 뭐예요? 의문문을 만들기 위한 조언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두는 뭐뭐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일어날 필요가 없다. 이건 일어나면 get up, 뭐, 뭐, get up 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냐면 일어나지 않는다가 아니라 좀 들어줬어요. 일어날 필요가 없다.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한 필요의 부재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아니, 동의다. 두 가지가 있어요. need
우리 주동태 배울 때 must와 똑같은 표현 뭐 있죠? have 뜻이죠. 부정 표현이 되면 의미가 달라져요. must not은 무슨 뜻이라고? must not. 아 물론 그러면 must not, must not이 뭐는 틀림없다고 must not이 무슨 뜻이야? You, 어? You must not study English. 그쵸, 하면 안 됩니다. 너 영어 공부만 하면 안 돼. 그냥 금지의 표현입니다. 근데 you don't have to study English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must와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거고 긍정 표현이 되면 우리가 똑같습니다. 근데 부정 표현이 되면 must not은 무슨 뜻이라고요? 뭐라고요? 어. 그렇죠. 뭐 하지 마라. 하면 안 된다는 금식 표현이고 don't have to가 되면 무슨 뜻이라고? 그렇죠. 말 필요 없다. 꼭 구분해 주시고 그럼 여기 무슨 표현 쓰면 돼요? 그렇죠. have to 쓰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You don't have to get up.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말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했네요. 금지 표현은 뭐라고? 그렇죠. must not. 그래서, 아, 동사 예시가 나왔구나. talk 쓰면 돼요. must not. 자, 10번은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었다. 이건 무슨 시에 써야 될까? 과거 분사라는 시제 같은 그렇죠. 현재 완료에 현재 완료 무슨 표현? 현재 완료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경험이 있죠. 뭐 한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한 적이 없다니까 어떻게 써야 돼요? Have you not? 예시가 있네요. Here니까 과거 분사 뭐예요? Heard 라고 Have not.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좀 적으니까 1-3번만 할게요. 자, 나는 자고 있지 않았어. 나는 진짜 이거 학교 이거 내가 학교 시절에 많이 써먹었던 말인데 저 안 잤어요. 저 생각하는 중이었어요. 자, 나는 자고 있지 않았어요. 시제는 뭐 써야 될까? 아, 시제 과거인데 자고 있지 않았다. 자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정확한 시제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 진행 중이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I wasn't sleeping. 이거 마침표네요. 마침표 좋고. 그럼 다른 선택에 하나 더 나오겠네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있었대요? 왜요? 책이 달라요? 맞아요? 다른 수, 자, 뭐뭐 쉬게 하다가 rest라는 표현을 쓸 수 있거든요. rest.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rest라는 표현을 시제로 어떻게 써요? I was resting my eyes. 그렇죠. 당연히 eyes는 복수로 써주시고. 어? 물론 그럴 수 있죠. 상식선에서요. 그쵸? 아, 그래. 혹시 눈이 한쪽밖에 없는 우리 장애인 분들에게 신뢰가 되는 건지 알겠는데요. 막 신뢰를 안 믿고 그래서 요즘에 말 한마디 하면 나 근데 되게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조심할 필요는 있죠. 얘도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건데 나도, 나 사실 그렇게 내가 옛날 사람을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생각, 이제 보면 좀 옛날 사람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어땠냐면 초등학교 때 기억도 나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나요. 4학년 시골 학교였어요. 초등학교 3, 4, 5학년만 시골에 살았어요. 근데 학생이, 시골이니까 학생이 많아요. 한 50명 정도 됩니다. 한 50명 정도 됐는데 뭘 조사하냐면 그 집에 무슨 차를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학생의 경제, 그 학생 집의 경제력을 해서 그래요. 요즘에는 안 돼. 그 당시에는 최고급 차가 그랜저였어요. 그러면 집에 아버지 차가 그랜저인다면 손 들어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진짜. 뭐 그런 거고요. 근데 뭐, 뭐 아무튼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좀 올바르게 받아오는 것 같아요. 한 반에 50명이 아니라, 그래서 이따가 이제 그 경기도로 이사를 하거든요. 원래는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살다가 다시 경기도로 이사를 하거든요. 그때 경기도 갔다면 학교가 반이 작아서, 원래 내가 초등학교 때 웬만하면 1반부터 12반까지 있어요, 초등학교. 근데 그 학교가 조금만 초등학교, 1반부터 6반까지, 그것까지밖에 없어서 학생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이 초등학교가 5년반이 있고 5분반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학생은 학교를 9시에 등교하고, 어떤 학생은 학교를 2시에 등교해요. 5분 등교하고, 2년 등교하고. 아, 그래? 2년 등교하고. 1년 등교하고, 어렸을 때. 지금 등교하고. 아, 그래? 왜 수준이 없어? 예, 대화, 학생과 대화하는 거는 학생들의 수준이 좀 나고, 주원의 수준이 좀 대충 알죠. 우리 애가 한 2년만 더 있으면 검정고시 시험 볼 것 같은데 수준이 비슷해질 것 같아요. 자, 수업하겠습니다. 3번. 3번은 주어는 그 데이비드 선생님 주어겠죠? 동사는 뭡니까? 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이게 동사네. 그러면 목적어는 평창을. 뭐뭐 지갑에는 아마 전치사 그거나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시작은 뭘까요? 그쵸, 뭐뭐 하지 않는다, 뭐뭐 한다, 라는 걸 현재 시제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다닌다니까, 동사 아까 뭐 썼죠? carry. 근데 부정문이니까, 너는 carry로 그냥 쓰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David. don't 쓰면 안 되죠. 아, 왜 자꾸 don't even 뒤야? 그쵸, doesn't 써야겠죠. doesn't carry. 머니가 머니. 그쵸, 캐시죠. 현찰은 캐시입니다. 그럼 어디에? in, 그쵸, his. 지갑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wallet 있고 purse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들은 것 같아요. wallet과 purse 차이가 뭐니? wallet과 purse. 월, 펄스, 아, 이거 좋은 것 같은데? 안 되는데? 생활 영어입니다, 그냥. 월렛은 남자 지갑 있죠? 이렇게, 요만하게, 장지갑이라고 저어서 남자 지갑 되어 있잖아요. 이제는 성공이 없어서 근데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런 지갑을 월렛이라고. 펄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핸드백 같은 거죠. 조그맣게, 어깨 매고 여자들이 가지고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를 펄스로 봅니다. 생활 영어입니다. 아, 좀 자, 문제는 이 정도까지만 풀게요. 나머지는 다 숙제입니다. 네. 나머지는 다 숙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여기도 그냥 프린트 다 읽으면 돼요. 프린트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프린트해요? 어? 19쪽? 19쪽까지, 14부터, 19, 잠깐만요. 너무 많나요? 내가 봐도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아예 알아서 알아서 들어봐 들어봐. 절충을 하겠습니다. 홀수번만 풀어주세요. 아, 홀수번. 아니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지. 문제 숫자의 홀수번. 아, 이게 이렇게 해보았을 때 딱 두 명 있어서 지금 나 이거는 딱 두 번째 보거든요. 중3 남학생들이 고등학교였는데 그 학생도 중3 남학생이었거든요. 백경준 남학생이었는데 아, 너무 모르겠다. 너무 모르겠다. 뭐. 아, 이거는 학생의 편의부시가 있는 거잖아요. 말하면 그것은 내가 호수만 풀어보니까 페이지로 17페이지, 19페이지 이렇게 풀어보더라고요. 수제, 아, 수업 안 풀었어요? 다음 수업 나가야죠. 축하해요. 우리 몇 시간 동안?
9시 안 끝나요? 1시간 더 걸렸어. 아, 문법도 아직 안 끝났어요. 아니. 근데 문법 진도를 나가면 결국 또 숙제가 생겨. 그러면 복습을 해요. 그냥 아까 하는 거 연관해서 그냥 조금만 같이 좀 해볼까. 왜냐면 진도를 나가야 하니까. 숙제가 또 생겨. 어? 아니면 여기서 이 짝수분을 들고 그대로 지워버려. 수업 시간에 짝수분 다 없을 것 같아.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숙제 좀 줄여주는 식으로 해서 아까 했던 거 홀수만 있잖아요.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혼자서 잠깐 풀어보세요. 14페이지에 지금 몇 번 안 풀었어? 5번, 7번, 9번 안 풀었죠? 14페이지 5번, 7번, 9번이랑 15페이지 9번, 11번. 이렇게 지금 5개 한번 연작해보세요. 이거 같이 한번 채점해 보겠습니다. 몇 번이니? 몇 페이지? 그냥 things like that. 일어나지 않으면 일어날 필요가 없다. 운동하지 마시고. 주어하고 이런 거 다 생각하면서. 주어가 쉽지. 이거는 참 이름들이 평범하지 않은 이름, 평범하게 흔하지 않은 이름들. 대부분 다 그러죠. 시연이가 그나마 조금 어려워. 주어, 홍어리. 자, 의논하지 말고 조용히 하십시오. 이런 얘기 뭐야? 어? 자, 세 번만. Things like that. Like that. 아, 여기 표현이 있네. 사용 어휘다. 요거 있는 거 참고해.
네. 어? 모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아예 손을 안 대잖아요.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어느 시점에서 모르는지 전혀 파악이 안 돼요. 일단 낑낑거리면서 해본 다음에 생각을 해본 다음에 틀리면 나중에 수정할 때 아 내가 요걸 놓쳤을 뿐 알게 되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해보고 이게 해석이 좀 의역이라서 까다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주는 게 좋아요. 먼저. 왜? 소피야, 왜 그래? 몰라, 짜증나? 근데 그런 마음가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막 분한 마음 있잖아요. 아씨, 왜 안 된 거지? 아,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건 뭐예요? 모를 수도 있지. 진짜 안 좋은 겁니다. 아니 뭐 어때? 이거 모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진짜 안 좋은 거예요. 막 분해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5번부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나는 바빠서 너의 비메일을 답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조금 표현이 한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든지 조금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나는 바빴기 때문에. 라고 바꿔주면 느낌이 조금 오죠. 뭐 때문에니까, 때문인데, I로 시작하네요. 그걸 뒤에다가 붙여줘야 돼요. 나는 바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한국말은 주어를 막 생략해줍니다. 그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한 거를 번역하면 나는 바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어. 이렇게 한국말이 돼 있어야 영작을 할 때 조금 느낌이 잘 나거든요.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의역이 돼서 영어 표현이 좀 잘 안 나올 수 있거든요. 있어서 좀 더 어렵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너의 이메일에 답하지 않았어. 어떻게 대답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I 시제 뭐예요? 받았다니까. 시제. 과거겠죠.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답이 사실 나왔죠? 한번 확대해서 하자. I didn't, 그렇죠? answer. 이렇게 해야겠죠. 뭐에? Your, 그렇죠? email.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죠? 바빴기 때문에 될까? because. 그렇죠? I am? 여기도 가면 여기 현재가 되나요? 그렇죠? I was busy. 시제는 계속 신경 써줘야 돼요. 갑자기 시제는 나도 깜빡깜빡 할 때가 있거든요. 계속 신경 자, 7번은 그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주어가 그녀니까 뭐로 시작해야죠? She로 시작해야겠네요. 이거 하다가 뭐라고 해요? 하다가 부정. 근데 의문문, 아니 부정문을, 의문, 부정문을 만들어주니까 she. 쉬인데, don't. 쉬. 그쵸. 그쵸. She doesn't do things like it. 자, 나는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뭐만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써야 되죠? Don't have to 써야 되겠죠. 당연히 써야 되죠. 이거는 주어가 나니까 I don't have to 그렇죠 그래서 don't have to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은 뭐 있을까? 정말 필요도 없다니까 don't 그렇죠 need to로 바꿀 수 있어 Next.
자, 의미하다. 뭐 써야 될까요? 의미하다. 어? 아니, 의미하다 동작. 그쵸, 의미사. 미니까 의문으로 느껴봤죠. 여기서 무엇이 많은 의미가 있어요? 해석을 잘 봐야 돼요. 자, 친구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니에요. 영어 친구가 한국어로 친구를 의미합니다. 그럼 뭐예요? 대답은 우리 뭐로 해요? 예수, 그렇죠. 뭘 그래? 그럼 뭐예요? 우리 문문사가 지금 돼야 안 돼요? 자,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렇죠. 영어로 시작해요. 맞아요. 친구. 우리는 주어가 아니고 친구입니다. 뭐야? 친구가 안 되겠죠. 친구가 뭐예요? 브랜드. 한국어 친구 썼어. 한국어 친구 썼어. 브랜드. 자, 한국어로 어떻게 될까? 자, 언어 앞에 전치사 못 써야 될까? 어? 아니에요. 이렇게 좀 답만에 다 피해 나가서 했지? 다시 골라봐. 뭘까? 언젠가 하나 맞겠지. 어? 언어 앞에는 전치사 못.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국어로 하면 뭐 해야 돼요? In Korean. 자, 누가 너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니? 자, 이 자리에 뭐가 필요해요? 의문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어 이렇게. 네, 한번 물어볼게요. 11번의 요 문장, 한국말 문장에서 주어가 뭘까? 누가가 주어. 어? 근데 누가가 요거 뭐야? 그죠? 그럼 여기서 의문사가 뭐인 거예요? 주어인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영어는, 의문사는 who나 what이나 이런 의문사는 주어이자 동시에 의문사, 목적어이자 동시에 의문사의 역할을 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다른 주어를 쓸 필요가 없고,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의문사가 주어로 쓰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사 뭐 썼어요? 어떻게 동사 뭐 썼어요? 한국말 가르치다를 썼죠. 그럼 영어 쓰러 썼어요. 티치를 써요. 그럼 티치를 쓰려면은 일반 동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두 더즈 리드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두 더즈 리드를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후 티치에 쓰면 안 되죠. 가르쳤니 시제가 뭡니까? 진짜 티치 한 번 더 나오고야. 티치 하트트로트죠. 그렇죠. 티치 하트트로트. 그래서 who taught you? 없어요. T-A-U-G-H. T-A-U-G-H. 아, 실수. 자, 그럼 숙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몇 페이지까지? 그거 필수만 풀어주시고, 근데 여기 다 풀어줬으니까 뒤에만 풀면 되겠네. 춥다고? 감기니? 아니요. 그래? 아니, 더운데? 아, 뭐, 눈이 축구하는데. 눈 축구? 네, 축구요. 눈 하는 거야? 한국 아, 진짜? 야, 우리나라 축구 봐. 인상 축구가 너무 잘해. 근데 그 뭐지? 20대, 23대인가? 그거 누구 말로 달려? 아니야. 우리는 아,
Thank you.
요즘에 액트니까 원래가 뭐냐면 그렇게 세 분 키우신 부모님들은 나 진짜 존경해.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이순신 아니에요. 세종대왕? 아니에요. 자식을 세 이상 키우신 부모님들. 진짜. 아, 나 한 명 키우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키우셨을까? 어? 저희가 세 번이에요. 오늘 아, 그래. 근데 그때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다, 아버지 쪽, 어머니 쪽 다 8명인데, 우리 어머니는 본인이 6살 때부터 자기 동생을 업고 다녀요. 그러니까 6살이면, 지금 6살 생각해봐. 애기 중에 애기잖아. 근데 그 애기가 애를 업고. 그니까 귀신은 약간 그러시는데.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얘들아, 얘들아, 수업하시다. 이제 독해 할 건데, 독해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5분 정도 쭉 볼게요. 눈 열어놓고 쭉 보겠습니다. 우리는 수업을 이제 논리 독해를 가지고 수업을 하거든요. 자, 독해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져요. 구문 독해랑 논리 독해. 책별 필요 없고요. 눈 열어놓고 쭉 보세요. 구문 독해랑 논리 독해로 나눠져요. 구문 독해. 구문 독해라는 건 뭐냐면은 문장을 하나 딱 주는 거예요. 또 그 문장 하나를 정확하게 주어가 보고 목적어가 보고 동사가 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한 문장을 딱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을 연습하는 훈련이 구문 독해. 당연히 구문 독해는 영어를 해석할 때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되겠죠. 자,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수능시험 혹은 모의고사들은 단순히 구분독해만 잘하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분독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 구분독해. 주로 원어민들이겠죠. 근데 원어민들한테 수능 문제를 풀게 시키잖아요? 못 풀어요. 만점 맞을 거 아니 못 풀어요. 물론 대부분 잘 맞긴 하지만 틀리는 문제들이 발생해요. 물론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한 문장 한 문장을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뭐예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없으면은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게 바로 이 논리독해입니다. 자, 논리독해는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히 해석으로 쭉 푸는 문제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뭐 지침 문제, 혹은 문사입니다. 지침 문제, 혹은 틀린 거 찾기, 이게 내용을 틀린 거 찾기 이런 것들을 쭉 보고 내용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 주제 찾기, 뭐 요점 찾기, 혹은 제목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르죠. 이런 것, 혹은 빈칸 찾기 이런 것들은 논리로 주제 찾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제 찾기는 두 가지가 있죠. 주제문 단서를 이용해서 글의 구조를 이용해서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석을 풀게 나오죠. 뭐 지층, 출원, 연결, 일치, 도표, 분위기 이런 것들은 해석만 쭉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분독해만 쭉 잘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거고 대신 글의 목적, 요지, 주제, 빈칸, 요약 이런 것들은 단순히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주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주제문 단서들이 있어요. 주제문 단서들이 쭉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명령문. 명령문이 왜 주제문일 수 있어요? 자,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내가 명령을 했어요. 영어를 공부해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럼 단순히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명령을 하는 게 아니죠. 왜? 글의 내용이 뭐예요?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그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쓰기 때문에 명령문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문이 됩니다. 또 뭐냐면 당연히 must, should, have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겠죠. 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표현을 단순히 글 쓰니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그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런 걸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또 무슨 표현이죠? Important or essential 이런 표현이에요. 무슨 뜻이죠?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필수적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뭐냐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은 당연히 뭐죠? 가장 중요한 거다, 뭐 가장 필요한 거다, 뭐 가장 뭐뭐 하는 거다. 당연히 최상급은 뭐예요? 이것도 역시 중요하니까 그렇고. 근데 비교급도 있어요. 비교급은 뭐냐면 A보다 B가 다 뭐해? 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예요? A를 뭐 해주는 거예요? 강조해주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비교급 같은 경우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단서들은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네요. However가 있어요. However. However도 왜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그쵸. 어떤 이야기를 열심히 했어요. 호영이는 잘생겼고, 호영이는 멋있고, 호영이는 공부도 잘하고, 축구도 잘하고, 호영이는 뭐해? 그러나. 여기 나온 거야. 앞에 내용이 다 뭐가 된 거예요? 쓸모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호영이는 성격이 안 좋아요. 이게 뭐야?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뭐라고 한 거예요? 호영이는 성격이 안 좋아요. 성격이 좋은. 원래 내가 느끼는 성격이 좋은 학생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러고 뭐. 주원이가, 아, 주원이가 뭐하고, 주원이 근데, 잘생겼어요. 잘생긴 애들. 자, 그래서, 그, 얼도가 있네. 얼도는 무슨 뜻이에요? 비록 뭐뭐할지라도. 자, 그가 비록 공부를 열심히 했을지라도, 공부 열심히 했다는 건 의미가 어때요? 크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자, why는 또 왜? 근데 why는 뜻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뭐라는 거 있어요? 뭐뭐? 동가리가 있고 또 뭐 있어요? 그쵸, 뭐뭐는 반면이 그래서, 자, 뭐한 반면에? Why he study hard? 그거 열심히 공부한 반면에 뭐가 됐다?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럼 뭐 공부 열심히 했다가 포인트가 된다. 성적이 안 나왔다.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Therefore는 뭔 뜻입니까?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입니다.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왜 그러므로요? 그러므로 뭐뭐하다. 그 대역보다는 그 뒤에 무슨 표현이 나올까? 어떤 결론을 지어주는 표현. 앞에 내용에 대한 어떤 이어지는 내용, 결론에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대역보다는 대안적으로 결과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중요한 표현이구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I think 이런 표현들이 있네요. I think 솔직히 말하면 내가 미국 가서 미국 가면 이제 대학생 글을 올바르게 쓰는 법은 무조건 돼요. 그거는
입시학생 원어민 상관없이 무조건 하는 게 다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장 쓰면 안 되는 표현은 I think. 그러니까 너 그랬을 때 너의 생각을 중요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주장을 하려면 너의 생각이 중요한다는 거예요. 어떤 전문적인 근거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글을 써야 되는데, 예를 들어 according to 누구의 study 이런 식으로 누구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지 I think 이런 건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표현을 안다고 하는데, 그래서 I think은 언제 많이 나오냐, 기사, 기자들이 쓴 기사라든지 논설이라든지 논설에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I think는 그런 거예요. 저자가 생각하는 게 당연히 저자가 뭘 생각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왜? 아이 핑크는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In my opinion 같은 내 의견은, 그러니까 뭐 그건 뭐예요? 저자의 의견을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suggest, insist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 주장하다. 주장. insist 뭔 뜻이에요? 주장하다. suggest 제안, 암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포인트의 내용으로 나올 때 당연히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전문가나 실험 결과 이렇게 나오는데 당연히 전문가가 왜 좀 중요하겠어? 전문가가 말하는 게 결국 뭐니까? 자기 그 주장의 어떤 논지를 서포팅해 주는 사람이니까 중요한 거고, 실험 결과가 왜 중요하냐? 우리 어떤 실험이나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실험을 왜 하는 거야? 결과를 위해서 하죠. 그래서 어떤 실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found도 중요합니다. found는 왜냐면 당연히 뭐 실험한 거고 뭐 발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실험 결과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found가 중요하고, 물음표도 중요해요. 물음표 왜 중요해요? 자, 의문문을 쓰잖아요. 그래서 의문문을 쓰는 거, 진짜 궁금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나온 게 뭐예요, 결국?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문문이에요. 너가 영어를 정말 영어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그냥 정말 순수하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답을 이 저자가 말하고 싶어요. 그래도 물어보는 거죠. 자, 그리고 학생들이 제가 혼나는 영어 전에 나오니까 나오가 단서가 된다고 하는데 난 이거 보고 이거 원장님 말이죠.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되게 사람들이 잘 되게 간과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나오는데 나오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글을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많이 쓰는 표현이 이런 겁니다. 글을 쓸 때 일반적으로 뭘 비교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만약에 A와 B를 비교한다고 하면, 사람이 서로 다른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이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아이가 어떻고 거기에 대한 비교 대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른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이 A와 A인데 상황이 다르죠. 상황이. 똑같이 호영이에 대해서 이렇게 호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호영이가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언제 공부를 하는데 집중이 되는가 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의 호응을 갖다 놨을 때, 공부를 잘 안 하는 분의 호응을 갖다 놨을 때, 비교를 해서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겠죠. 또 뭐가 있냐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떻다라고 말하는 건, 일반적으로 당연히 언제를 강조해 주십니까? 지금 어떻다라는 거라서, 나음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뭐예요? 이거는 그 주제문 단서라는 건 글 내에서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이 표현들이 주제문이 될 확률이 높다. 이 표현은 근데 오해가 안 되는 게 이 표현이 있다면 무조건 이게 주제문인 건 아닙니다. 이거 글의 흐름이나 글의 구조나 어떤 글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요. 자, 글의 구조. 글의 구조라는 건 뭐냐면 글의 구조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씩, 네 가지씩, 양 가지씩 있어요. 이거 뭡니까? 이거 뭐예요? 두 가지는 주제물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제가 앞에, 주제를 먼저 넣고, 그 뒤에 서포팅 하는 거예요. 미관식은 뭐라고 블라블라블라 하고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주제를. 미관식은 주제를 먼저 던져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가 뭔가를 말한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주제를 하는 겁니다. 양관식.
우리가 글을 딱 봤을 때, 물론, 글을 쭉 읽다 보면 주요 표현의 주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딱 봤을 때 글의 구조적으로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예시들이 나와요. 그런 종류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렇게 됩니다. 소이기장도 이렇게. 자, 만약에 내가 두 가지의 글을 본다. 그럼 소이기장이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야? 주제 앞에 나와. 주제 앞에 아무것도 없는 지금 바로 이렇게 해놓고. 또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시라는 건 주제를 던지고 그 뒤에 어디 나올까? 그 뒤에 예시. 그래서 학생들이 뭐가 있을까?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면 성격이 좋아진다 라고 주제를 던졌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와요? 뭐 이제 예시가 나와서 학생들이 뭐 여행도 가고 뭐 다양한 활동을 하면 뭐 이렇게 된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고유명사. 고유명사가 왜 또 글의 구조에 간섭을 해요? 하이라이트. 고유명사가 뭐예요? 다운표? 고유명사가 뭐예요? 고유명사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명사, 그게 뭐예요? 사람 이름, 혹은 지역 이름. 어? 이탈리안 글씨, 이렇게 기울어진 글씨. 만약 이탈리안 글씨도 고유명사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맞아, 그쵸. 이탈리안 글씨도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보통 고유명사는 이탈리안 글씨보다는 뭐예요? 아니, 뭘로 시작하는 글씨예요? 그쵸. 그게 뭔데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고유명사는 뭐예요? 대문자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가 고유명사고, 그런 예시들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라든지, 뭐 회사 이름, 혹은 뭐 단체 이름,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왜 고유명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바람 불어주고요? 정말 좀 사기입니다. 진짜 사기다. 농담이야, 진짜. 나 흔들이 안 돼. 아, 그래? 지금 우리 둘이 손 한번 잡았어요. 둘이 이렇게, 아니, 손을 이렇게 잡아야죠. 요렇게. 딱 잡았어. 이렇게 잡는 건, 아니, 이렇게 잡는 건, 아니, 인정 안 해줘. 요렇게, 이거는, 자, 호박아. 어우, 미칠 것 같아. 이게 상의 회사가 아닌데, 하는 거고. 아. 호박, 안 써? 아직 그 정도도 안 하는 거야? 하도 있는데? 그래? 아, 친구네, 친구. 이건 친구야.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춥다며, 저거. 춥다며. 그래? 아, 나 에어컨 틀고 싶은데 얘가 춥대. 아, 그래가지고 안 틀고 있었네. 아, 쟤는 나 더워. 틀고 펴놓고 있지. 아, 그래? 자, 그리고 supporting imagine consider 이런 표현들, 이거는 왜 예시가 될 수 있을까? 자, 왜 꼭 그 맞아 그거예요. support나 imagine이나 consider는 일반적으로 명령문으로 많이 쓰여요. 근데 명령문 아까 뭐라고 했어? 무슨 단서야? 주제문 단서죠. 근데 가정해 봐라라는 건 명령을 하는데 무슨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시를 위한 명령. 한번 가정해보자. 혹은 상상해봐라. 라고 하는 거는 예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글의 구조를 파악할 때는 어떤 문제를 냈을 때는 어떤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 찾는 습성을 드려야 되고, 어떤 실험을 하면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찾는 습성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했고. 자, 수업 할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우리 도깨비 생각보다 많이 했네요. 난 요한교회 졸업을 하고 왔습니다. 왜 갑자기 생각나시지? 아, 그래? 아, 원래, 아, 그게,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는 미국 하잖아요? 뉴욕이라고.
미국은 뉴욕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미시건에 약간 LA 샌프란시스코 서부 쪽에, 원래는. 아니, 서부 미국은 다른 투자들만 샌프란시스코. 아니야, 왜냐면, 그, IT가 떠오르면서, 뭐 구글이라든지 IT 기업들이 떠오르면서, 거기 다 어딨어? 샌프란시스코 있잖아. 이건 이런 거는 더 무시할 필요 없어. 그래서, 서부 그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것이 되게 그렇게 됐고, 나는 두 군데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오클라호마라고, 여러분 중에 어딨어? 누가 좋아? 아, 그래야 되는데? 네. 그랜드. 아, 호주이라고. 호주이라고. 그래서, 이상한 교문을 보여주겠어요. 뭐? 이상한 교문. 교문이 있는데요. 아, 교문? 교문하고 다녔어? 교문이 있는데. 교문을 봤어요, 왜? 내가 봤어? 어? 나한테 보여줬어. 아, 그러면 나는 대학만 봤어요. 교문이 이런 게 없어. 뭐라고요? 아, 맞아요. 굉장히. 대학교 어디 나왔을 때는 외국 대학교를 되는 거야? 어? 대학교 어디 나왔을 때는 외국 대학교를 되는 거야? 그쵸. 네. 오클라호마는 진짜 시골동네고, 오클라호마 원래 대학을 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대학을 가려고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언어 연수를 처음 갔어요. 원래 우리 때 언어 연수 되게 유해. 어느 연수를 갔는데 학비가 생각보다 안 비싼 거야. 첫 학교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대학 다니면 지금 대학 다니는 거나 한국에서 대학 다니는 거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 대학 다녔어요. 어느 연수 하고 그래서 시험을 봤지. 학교 시험 보고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그냥 다녀야겠다 해서 다녔어요. 되게 갑작스럽게 다녔어요. 그리고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다니면 그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진짜 시골 학교인데. 이런 대학 나와봐야. 우리나라는 뭐가 중요해? 대학 그 뭐가 중요해?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는. 그럼 이 대학 가시. 이거는 우리나라 검색해도 나오지도 않는 대학인데, 이거 될까 싶어가지고, 이제 편입하려고 편입 신청서에 몇 군데 냈어요. 근데, 한 두세 군데 붙었거든요? 아니면 안 보니까 두세 군데 붙었는데, 다른데는 장학금도 준다고 했어요. 장학금도 준다고 했는데,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대학 이름을. 근데 대학, 우리나라는 소외가 한번 중요해서, 미국 대학 순위를 나타내주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게 순위가 어떻게 되냐면, 1위부터 200위까지가 있고, 200위 이후부터 순위가 안 나와요. 근데, 대학 장학금을 준다는데, 그 200위 안에 순위가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아씨, 고민을 했지. 그리고 다른 곳에 합격 통해서 왔어요. 근데 거긴 하니까, 거긴 200위 안에, 높지는 않고 180위인가 했던 것 같아요. 아, 고민했지. 장학금을 받고, 그냥 안 받고 하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학 이름이 중요하니까. 부모님 등골을 좀 더 빼먹고, 나는 이름이나 학교를 가야겠다 갔는데, 졸업하고 느낀 거는 하등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비 리그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180너리든, 뭐 300너리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미국에서는 봤어요. 어? 이제 약식이야, 우리. 아, 미국은 학식이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는 학식이 되게 싸거든요? 햄버거 다 있는 거예요. 햄버거 뭐, 대부분 햄버거예요. 햄버거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학식을 많이 못 먹어요. 비싸서. 아, 진짜. 학식이 비싸서 나는 뉴욕에 가능하게 가서. 뉴욕 학교에서 뭐 해요? 미식구 해요. 내가 운동장에 장이 있어요. 특히 첫 번째 학교 오클라호마는 미식축구가 워낙 유명한 곳이어서 오클라호마는 대학 미식축구 거의 되게 유명한 지역 중 하나예요. 그래서 대학 미식축구장 프로가 아니야. 아마추어 대학생들이랑 미식축구인데 관중들이 한 6만 명씩. 와. 6만 명이 대학 축구를 보려고 미식축구 보려고 6만 명이 모아요. 얘기가 너무 길어졌어. 무슨 얘기가 나 여기까지 와보라. 누가 무슨 얘기, 내가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아, 미국 대학 미국에 학교 누구가 나고? 아, 그래. 아주 못된 학생이에요. 43화부터 먼저 나왔죠. 우리가 저번에 그 43화를 안 하긴 했거든요. 근데 빈칸 진도 숙제 몇 개 나갈게요.
숙제가 나가고 진도가 끊기면은 진도 끊긴 건 일단 넘어가야 돼요. 넘어간다면 시간이 남으면 못 중하고 시간이 안 남으면 그냥 정답만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느낌상 지금 30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시간이 안 남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빠르게 가볼게요. 딴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저를 내가 수다쟁이라서 내가 제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어를 시켜줘야 돼. 자, 44번 문제 갈게요. 여기는 지금 빈칸 문제거든요? 빈칸 문제는. 아, 잠깐만, 힌트 해줄게요. 저 시간 끄네. 그러면 일 좀 많이 주지. 와, 지금 시간 두 번 끌었어. 너 진짜 나쁜 학생이야. 아니, 맞다. 10초도에서 외워야 돼. 10초도 좀 외워야 돼. 어떻게 했어? 야, 왜? 왜 같이 보면서 지금 잠깐만 할게요. 교정. 네. 게임이야. 그래. 어? 진짜 여자친구 아니야? 그러니까 팬 들어줘. 자, 빈칸 문제는, 자, 수능 문제, 수능하고 모의고사 문제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빈칸 문제입니다. 오답 문제 가장 높은 문제 중 하나고, 특히 그 중 3점짜리 문제는 대부분 3점짜리 문제. 그래서, 고득점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 짓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빈칸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 빈칸을 뚫는 거는 아무 이유 없이 빈칸을 뚫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문장에다 빈칸을 뚫는 게 아니라, 결국 뭐에다 뚫을까? 주제문에 가장 가까운 표현에 빈칸을 뚫습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는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무슨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제문 문제라고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또 빈칸 문제다 보니까 빈칸부터 먼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This incredible ability to follow the brain to 빈칸 is very important when it comes to learning and memory. 그러니까 어디부터 볼까? incredible가 뭔지 있죠? 영화도 있잖아요. 놀라운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놀라운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러면 뭐야? 이 놀라운 뭡니까? ability. 뭐, 이 놀라운? 능력이죠. 뭐의 능력? of the brain. 그 뇌의 능력이죠. 빈칸인 뇌의 능력은 is very important. 딱 important라는 아까 우리 뭐라고 봤죠? 놀래놓게 단서가 딱 나왔죠. 매우 중요하대요. 자, when it comes to 표현이 나오네요. 이거는 학생들이 진짜 잘 못 잡아내더라고요. when it comes to 무슨 표현? 그쵸. 한 몇 번 틀렸습니다. 이제 안 해요. 미안해. 아, 그냥 인정해줄걸. 괜히 잘했네. 그쵸. When it comes to 뭐뭐에 관해서라고 해서 about 하는 것과 비슷한 전치사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When it comes to가 통째로 전치사예요. 어. When it comes to가 통째로 전치사예요. 그 실제로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 많이 쓰냐면 그 유튜브에 영국 남자 혹시 알아요? 네. 어, 그 사람이 When it comes to 하는 표현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When it comes to 하는 표현 뭐? 한국에 쓰면 말에 수건 같은 게 있잖아. 어? 어, 맞아. 굉장히 많이 써요. 자, 그죠? 뭐에 관해서 얘들아, 뭐에 관해서 중요해야 돼요? 뭐에 관해서? 어, 배우는 것과 기억에, 기억에 관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걸 보고 뭘 아는 게 중요해요. 뭘 알아야 돼요? 이 글에 대해서 뭘 찾아야 돼요? 아니, 주제물이 있는 게 없는 주제물이니까. 뭘 찾아야 돼요? 예시, 단서, 아니,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뭘 찾아야 돼요? 그쵸. 뇌가 하는 일, 뇌에 무슨 역할, 어떤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뇌에 무슨 뇌가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겠죠? 그래서 어, 이것도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 strong memory depends on health and vitality of your brain. Vitality 하면 뭔 뜻일까요? 오, 약간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아까 활력, 생명력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기억력은 depends on 뭐 한대요? 강한 기억력은 정말 depend on 뭐를 모르는 거예요? depend on 자 뭐뭐에 달려 있다, 뭐뭐에 의존하다 이런 뜻이죠. 아주 강한 능력은 의존한데 뭐에 의존한대요? 어떤 건강과 생명력이 뭐에 뭐에 대해. 그래서 whether you are strong or studying for final exam or working for a passion interest doing 어쩌고 되시네요. 문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요. 자, whether가 무슨 뜻이에요? whether 뭐뭐인지, 너가 뭐인지, 너가 뭐이든 학생이든 어떤 학생? 기말고사 공부하는 학생이든 혹은 뭐이든 어, 뭐하는 학생이든 전문적인 어떤 일을 하는 학생이든 뭐하는 그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 하는 전문적인 학생이든 뭐하기 위해 to stay mentally sharp 어떤 멘탈이니까 뭐겠어요? 정신적으로 날카롭게 유지하기 위해 한 학생이든 you can improve your memory and mental performance. 너는 뭐 할 수 있대요? 너는 향상시킬 수 있대요. 뭐를? 너의 기억과 mental performance 어떤 정신적 어떤 행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있대요. 지금 뇌의 기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럼 여기까지 아마 소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소원인 것 같아요. 인디드. 인디드 뭔지? 인디드. 어, 개가 같은 줄 알았어. 자, 나는 멋있는 영어를 좋아해. 자, 우리 대답할 때, 그래라고 할 때, 뭐였어요? 어, 그래, yes, 이런 거잖아요. 아우, 뭐가 없습니다. yes, 이런 거, 아, sure, 이건 뭐가 없어요. 자, 너 공부 열심히 하니? 그래. 나 정말 그래. 이렇게 하고, 인디드 이거 뭐냐면, 보통, 사실, 내가, 우리 너희가 할 때 쓰는 건 아니고, 약간 중년의 아저씨들이, 담배 팔, 코스형만 중년의 아저씨, 담배 팔고, 정말 그래. 약간 이런 뉘앙스긴 합니다. 그래서, 인디드는 정말로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말로, The human brain has an astonishing ability to adapt and change. 돼 있네요. 자, 처음으로 능력이 나왔네요. 자, astonishing 뭔 뜻이죠? astonishing. 하는 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뇌는 가지고 있대요. 뭘 가지고 있대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 능력, 그렇죠. adapt 하는 거지. adapt. 자, adapt는 적응하다. 그리고 change는 당연히 변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적응하고 변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분이 오늘 심지어 언제인 거예요? 나이가 어? 나이가 드는 경우에요. 자, this ability is known as neuroplasticity 이래 있네요. 자, 이 능력은 알려져 있대요. 뭐라고? 신경 가소성. 가소성이라는 표현 아니에요? 이게 뭔데? 가연성. 이게
한국말로 써도 한국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쓰면 써져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거에서 되게 힌트가 될 것 같잖아요. 별로 힌트가 이렇게 단어를 주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단어만 줍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이렇게 차력 같은 걸 이렇게 쳐봐요. 차력 같은 게 있어요. 내가 주먹과 차력 이렇게 딱 쳤어요. 차력이 어떻게 돼요? 딱 잡고 눌리죠. 그건 이 눌린 건 뭐 때문에 되는 거야? 내 힘 때문에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주먹을 뗐어요. 그럼 차력은 어떤 상태예요? 눌려져 있는 상태죠. 가소성이라는 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형태가 변화했는데 그 원인이 없어져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성질을 가속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비가 이거 뭐야?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이 가속성의 이름을 아는 아니 가속성 이 능력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Region Right Stimulation 됩니다. 올바른 Stimulation 뭐예요? 한마디로 Situation 자극이구나 자극 올바른 자극과 함께 Your brain can form new neural pathways. 너의 뇌가 뭐 할 수 있어요? 포옹이 동사를 쓰면 뭔 뜻이에요? 네 구문도끼도 같이 해야겠다. 논리독해만 집중하면 안 되겠는데 원래 논리독해는 뭐냐면 여러분이 해석이 다 된다는 가정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한 문장 한 문장 원래 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약간 학년이 어리다 보니까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 폼이 동사로 쓰는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형성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뇌는 형성시킬 수 있대요. 뭐를? 새로운 신경 어떤 회를 새로운 길을 형성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자,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얼터가 나오네. 얼터는 동사가 뭐죠? 얼터는 그럼 위치 동사 어디 있어요? 나왔죠. 동사가 또 나오잖아요. 그럼 뭘 찾아야 돼요? 홈하고 엔드가 어디 꼭 찾아야 돼요. 왜? 엔드가 동사 세 개를 지금 꺼주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지금 너의 뇌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을 형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어요? 얼터가 아까 문제라고 했어요. 얼터. 아까 아니, 바꾸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대요, 뭐를? existing. exist가 문제죠. 존재를, 거의 현상이에요, 뭐. 존재하는 connection. 연결을 바꿀 수 있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and adapt and react to it. 어쨌든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적응하거나 반응할 수 있대요. 뭐를? In ever-changing ways. ever-changing은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뀌는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거나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화 능력은 어쩌고저쩌고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올까요? 한번 볼게요. 뭔데요? 왜요? 아니, 물어보냈어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물어보냈어요. 리샤프가, 리쉐이프가 뭔 뜻이죠? 그게 아무, 어디 가봤대? 그쵸? 쉐이프가 뭔 뜻이죠? 모양을 어떤 뭐 바꾸다, 뭐 이렇게 만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리쉐이프니까 다시 만드는 거, 다시 개조하는 거. 이셀프니까 뭐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 만드는 능력, 이런 식으로 나오나요?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쵸. 뇌가 어떤 걸 하면서 스스로 뭐 할 수 있고, 적응하고 바뀔 수 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길도 만들고, 뭐야, 존재하는 어떤 회로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가능하고 적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1번 왜요? 정보 저장에 대한 저 뒤에 내용 볼까? You can take advantage of your natural power of your toxicity. 자, take advantage of 뭔지
아,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테이크 어드밴티지라고 하면은, 이용하나 사용하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이용할 수 있대요, 너를. 내추럴 파워. 내추럴은 뭐예요? 자연적인 어떤 힘을, 뭐 신경 가동성에 자연적인 힘을 이용할 수 있대요. To increase, 뭐 하기 위해서? 가능성, increase인데,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를? 너의 mental ability를. 또 뭐 하기 위해서? 인상이잖아. 미안해요. 여기서는 엔드가 뭘 묶어주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테이크 어드밴티지랑 인핸스 이렇게 묶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너는 뭐 할 수 있대요? 인핸스 향상시킬 수 있대요. 너를 새로운 정보를 배우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네, 뭐 할 수 있어요? 너의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뇌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국 뭐예요? 자, 보세요. 빈칸의 내용을 보세요. 자, 뇌의 능력. 정보를 기억하는 뇌의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능력이 중요한 거 있어요? 재구축하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네, 뇌의 능력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보를 기억한다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적응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걸 재구축하는 그 능력들을 말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빈칸 내용을 봐야 됩니다. 빈칸 내용. 또 저자가. 자, 어휘 하나씩 볼게요. 컵 엘라라멘트 컨디션. 엘라라멘트 누구 뜻입니까? 관련 없는, relevant가 뭐예요? 관련 있는,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럼 deceive은 뭔 뜻이에요? deceive는 기만하다 이런 뜻이고, 기만하는 게 뭐는 거예요? 누구를? 나쁘다. 속이는 거죠. 속이다, 기만하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속이는 능력, 그런 건 없었죠. 또, return to its original state. 말도 안 되겠죠. 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능력 아니겠죠. 왜? 내가 그리고 뭐, 계속 바뀌고 적응하는 거니까, 힘들어 돌아가는 그림이, 답을, 물건이 되겠습니다. 포인트 되는 점 잠깐만 볼게요. 자, 다음 문제. 이상하게 치고. 자, 빈칸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makes group work worthwhile is members 빈칸이라고 해요. Worthwhile 하면 뭐 뜻일까? Worthwhile. 아는 것만 얘기해요. 아, 물론 모르는 분들 할 수 있지만. 너무 막던지는 것 같아. 가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자, what makes, 동사인데 이 문제는 동사는 뭐니? 여기서 말은 무슨 맛일까? 주어로 쓰인 관계 대명사 맛이. 관계대명사 맛은 해서 어떻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쵸. 그룹 워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멤버들, 구성원의 빈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찾으면 돼요? 구성원의 무언지만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 sometimes assigned group work to the 인데요. 처음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assign 하면 무슨 뜻입니까? assign은 할당하다. 할당하다. 근데, 아, assign이니까 할당하는 게 아니라,
할당 되어준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할당 되어줍니다. 그리고 그게 어떻게 in person of our state. 우리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할당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는 일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many people are we dead. 많은 사람들 동의한대요. 뭘 동의한대요? 가장 큰 문제 뭐에? 어떤 그룹 워크에 가장 큰 문제는 lies에 있네요. 자, lie는 거짓말하다는 뜻도 있고 좀 놓여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놓여있다는 게 그냥 뭔가 있다라는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뭐에 있대요? In now always having 옵션을 고르는 거예요. 여기냐, 여기까지인데. 이거 무슨 말인지 뉘앙스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 many people are with 많은 사람들은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룹 워크의 가장 큰 문제는 모여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데, 뭐, 어떤 형태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Not always having 됩니다. 자, 동명사가 쓰이는데 동명사 앞에 not이 있으니까 동명사를 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을 가지는 거야, 가지지 못하는 거야. 항상 가지지 못하는 것에 있대. 어떤 옵션? 너 자신의 그룹을 선택하는 옵션에 가지지 못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 지금 시연이랑 주원이랑 한명이 그룹 옵션은 둘이 뭐가 되고 싶겠어? 같이 하고 싶겠죠. 근데 후대님이 되게 침투가 고약해가지고 셰프리는 코끼리라는 게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니까 어때요? 원하는 그룹의 선택이 안 되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언제나 원하는 그룹의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However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는 사실 별로 쓸모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if you get this choice 되면, 자, 그런데 만약 너가 이 선택을 한다면 되면, 이 선택이라고 무슨 선택이 있어요? 그쵸? 내가 원하는 그룹을 고르는 선택만 한다면 there are some important consideration you should take into account to 이쪽으로 문장이 여기까지 되겠네요. 자, there is there 하니까 무슨 뜻이죠? 이가 있다. 이따밖에 없어. 이때요. 뭐가 있대요? 매우 중요한 consideration. 그쵸. 이런 사람이 있던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사? You should take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 하면 뭔 뜻일까? 전혀. 아니, 이거 사실, 아까 consideration은 고려사항이라고 했죠.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 정도의 기억을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고려사항이에요? 자, 여기에 뭐가 생각됐을까요? 이 문장에. 네. 어디에? 여기에 대시. 그러니까 무슨 대시죠? 목적격? 목적격 관계 대명사겠죠. 그러면 consideration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보여줘요? consideration 묶여 갖고 관계 대명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you 앞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너는 그 너가 고려해야만 하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To ensure, 뭐 하기 위해서? 인슈어, 무슨 뜻이지? 확신하게 하다, 보증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확실하게 하다, 보증하기 위해서 뭐, 뭐를 보증해요? 너가, 뭐야, get most of, get most 얘기해요. 너가, 여기서는 most가 목적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너가 가장 세상의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얻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뭐해서? How of your group task. task가 뭔 뜻이죠? 일이죠. 그러니까 그룹 작업에서 가장 최상의 결과물을 얻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뭐가 있대요? 뭐가 고려해야 할 고려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디버스티 다양성. 지금 다양성에 대해서 뭐가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사과 아니면 근데 오면 다 대표인 거 아니야? 진짜. 저기 지금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여기까지 중에서 다양성에 대해서 나오는 게 문제가 어디 있어요?
어? 형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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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근거도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원하는 선택만 하면은 결국 원하는 그 사람과 그룹 워크를 한다는 건 결국 어떤 사람으로 하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마음을 근데 보통 어떤 사람들과 마음을 갖는 자기가 통하고 마음이 비슷한 사람들과는 보통 마음이 맞겠죠. 근데 그런 사람, 지금 이 저자가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게 그걸 다 하는 그런 게 이해인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다. 어? 로얄티 충성심. 어. 근데 한번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In order to ensure that the task is rewarding, in order to win the share, 뭐 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해서 뭘 보증해요? 너의 그 워크가 rewarding, 어떤 보람된 의미죠. 보람된 걸 보증하기 위해서 important, 지금 뭐가 나왔어요? 중요한 단서가 나왔죠. 그래서 중요하대요. 뭐가 중요하대요? To choose members. 멤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대요. 무슨 멤버? 그쵸. Have something different from you. 어떤 멤버? 너와는 다른 무언가를 가진 멤버를 보는 게 중요하대요.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를 그러니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왜? 멤버를 고를 때 어떤 멤버를 고르는 게 중요하냐? 그렇죠. 나와는 다른 멤버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문장에 커튼을 그게 나온 거죠. 뭐였어요? 자, 요거 표현을 해도 좀 좋은 표현 있잖아. 아니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난 지 오래 안 됐잖아. 이게 학생들하고 오래 이 수업을 하다 보면 이게 여학생이고 남학생. 남학생은 그래도 원래 좀 그래도 여학생이 물론 이 벌써 내가 남자가 아니야. 내가 그건 남자가 아니야. 그래, 그것도 화장실을 싶어. 심하려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얘들아, 알겠어요. 오늘 수업 두 문장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 저 시간 너무 애매하게 합니다. 지금 첫 만남에서 좀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리고 대신 이렇게 하자. 요 문제는, 내가 한번 같이 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채점 안 할게. 요거는 채점 안 하고,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요. 요거는 채점만 하는 거라고 했어. 저번에 몇 번이지? 42, 43? 안 풀었다고? 아, 거기에 답이 있구나. 그러면은 답을 체크해 줄 테니까, 집에 있는 답과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서 내가 뭘 틀렸는지 보시고. 42번은 3번. 있어? 42번은 3번. 43번은 3번입니다. 여기, 다 틀렸다고? 5번은 어떻게 해봐요? 5번은 어떻게 해봐요? 내가 뭐가 틀렸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게 주제가 이거라서 이거 정답이다. 라는 거. 자, 숙제는 숙제. 아니, 올려도 듣고 가요. 46번부터 47, 48, 49, 50번까지 못 나갈 거야. 49번까지만 나갈게요. 대신에 해서 숙제 하나 냅니다. 왠지 뒷부분에 있는 거 진도 못 나갈 확률이 있으니까 49번 해석해 올게요. 해석, 49번만. 한 질문만 할게요. 해석부터요. 해석, 영어부터 하나 만들어요.
영어를, 영어만을 위한, 본인의 영어를 위한 노트 하나 만들어. 어쩌고 해봐. 어? 어? 아, 그리고, 아니, 미안.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 테스트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암기 테스트 보잖아요. 근데 지금 반이 달라서, 암기 테스트 보는 기준은 다른 것 같아요. 저 지금 뭘로 봤어요? 아니, 그래머 프레임 기준으로, 그래머 프레임 기준으로 뭘로 봤어요? 문단 형식 그래머 프레임 기준으로 몇 번, 몇 번, 몇 번? 한 번으로. 아니, 그래. 다 보는데, 그게 이거 문장 형식도 1, 2, 3도 있고, 그래머 프레임이 1, 2, 3도 있어. 너는 3 봤을 것 같아. 3 봤죠? 어? 제 책에는 그, 그래머 프레임이 그거 다 있어. 그래, 유명인 그치. 그 1위야! 1위야! 그때 제가 배운 거야. 그때야. 그때 제 어려움이 1위. 아니, 물론 사람이 있긴 합니다. 다시 가봐요, 얘들아. 그러면은, 테스트를 갑자기 뭐 낮추거나 갑자기 높이는 게 좀 다르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탐구나 쓰는 탐구로 분리해서 보고, 분리해요. 뭐는 1인지 2인지 내가 몰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1인지 확실해? 네. 찾아본 다음에 한번 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뭘로 볼까? 처음에 그래머 프레임으로 시작하는 게 좋죠? 그래머 프레임 3으로 볼게요. 아. 너는 1이나 2 둘 중에 하나로 볼게. 그래머 프레임. 수고하셨습니다.